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들 이모저모 오늘도 모아봤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 ODA를 활용한 송금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미국으로 이 ODL 송금이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스탬프에서 비트컵으로, 예, 미국 달러에서 태국 바트로, 그 다음에는 태국 바트에서 미국 달러로 마찬가지로 비트컵이랑 비트스탬프가 활용이 되었고요. 같은 경우는 2만 280개, 2만 8천이 아니고요. 280개랑 171개, 굉장히 소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대로 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당연히 태국 쪽에는 시암 커머셜 뱅크가 참여를 하게 됐을 것으로 예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수 있느냐. 제가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은 시암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도 작년에 XRP를 활용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다라고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논란을 많이 삼고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폼플리아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리플사의 성공이 XRP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XRP는 은행 업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리플사의 제품의 일부분이다. 사람들이 왜 XRP를 사고 가격이 오르는지를 희망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리플사의 성공이 반드시 XRP의 성공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사람들이 XRP를 주로 비판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 리플사 같은 경우는 호재를 계속해서 물어오는데 XRP 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건 뭐 호재가 나와도 리플사만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빵형이, 그리고 리플사가 XRP가 이제 휘말린 증권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리플사와 XRP는 따로 떨어진 것이다 라고 몇 번째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또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리플사는 XRP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네 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있습니다. 자, 리플사의 성공이 XRP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XRP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알아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XRP는 리플사의 심장이다. 애초에 리플사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XRP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였어요. 이 결제와 지불 시장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리플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XRP라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더욱더 매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XRP가 있어야만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XRP가 있어야만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결제 시스템은 절대로 어느 정도 한계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몇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이런 구시대 유물적인 결제 시스템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뀌게 되면은 XRP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로 리플사의 CTO라든지 뭐 빵형도 그렇지만은 리플사의 직원들이 XRP를 들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봤을 때 이제 자신들의 사업이 성공하면은 XRP 활용도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플사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리플사가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XRP도 따라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크립토 에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XRP가 없으면은 리플사도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수 있게 해주는 많은 회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않게 된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회사로 전락해버린다는 소리죠. 자, XRP가 리플사를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 시켜줄 수가 있으며, 투자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줍니다. 리플사는 지불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XRP가 있어서 엄청난 추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리플사가 항상 XRP를 강조하고 XRP 활용한 ODA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Xcurrent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2019년에 들어가가지고 XRapid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XRP를 소개하고, 나중에는 Xcurrent와 XRapid이 리플사가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리플넷 수트에 함께 포함이 되게 되고, XRapid 같은 경우는 ODL로 명명을 하게 되면서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ODL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새로운 국가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정말 먼 것은 사실인데요. 리플사가 성공한다라는 것은 이전 세계 여러 국가의 ODL이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라가 몇개안 되지만은 이제 수십 개, 수백 개로 불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리플사가 바라보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즉 리플사의 성공은 ODL의 성공이다. ODL의 성공은 XRP 활용도 상승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XRP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XRP 수요가 다른 데서도 오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스프링이죠. 직접적인 해외 송금 외에도 외환시장, 마이크로 페이먼트, 그리고 게임상에서도 XRP가 활용되게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잘 나가는 테더, 죽수는 리플, XRP라고 되어 있죠. 자, 테더가 시총 3위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코인의 시총 차이는 14억 달러로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XRP가 역전하기는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리플넷 확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거래량을 보여주며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 거래량 같은 경우 지난 4월 35억 달러에 비해서 70%가량 줄어든 그런 처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나 여러 가지 분석가들은 XRP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XRP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XRP 대량 이동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3억 개의 XRP가 에스크로에서 리플사의 지갑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7월이 시작되자, XRP 10억 개가 풀리게 되었죠. 5억 개에 5억 개씩 이렇게 에스크로에서 풀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엔 3억 개의 XRP가 에스크로에 다시 묶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정말 짜증나기는 하는데, 제드맥힐럽의 개인 지갑으로 5,500만 개의 XRP가 또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차라리 제드맥힐럽 지갑에 있는 XRP를 누가 싹 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리플사가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XRP 이동들에 관련된 잠깐 소식이 있었고요. XRP가 이동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리플사 망한다, XRP 망한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XRP 10억 개가 달마다 풀리면 10억 개가 전부 다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특히나 XRP가 대량으로 움직이는 것, 에스크로에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시장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득력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XRP 가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거기에서 이유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RP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속이의 경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고독한 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디 2020년도 5달 남았는데 뭔가 좀 좋은 소식과 변화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음엔 SBI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HNB 은행이 리플넷 상에서 디지털 송금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HNB 은행 같은 경우는 해튼 내셔널 뱅크라고 스리랑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전년 대비 디지털 송금량이 15%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SBI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바로 SBI 키타오 회장이 이 HNB 뱅크에 지분을 사들인 것입니다. 투자를 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리플넷 멤버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SBI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XRP 알케이드에서 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바로 스리랑카에 가장 많이 송금을 하는 국가들을 나열을 한 것인데요. 1위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리플사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리플사가 많은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는 ODL이 또 활용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지 않나.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었던 만약에 리플사가 성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많은 금액들이 ODL로 전환돼 가지고 XRP로 송금이 되게 됩니다. 1년 365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리플사가 성공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3단카만 해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볼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ODL의 1000배, 10,000배, 100,000배가 될 것입니다. 리플사가 성공을 하면 말이죠. 지금까지의 발전 정도로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문제는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리게 될 것인가?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기회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XRP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때 타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 역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잠깐 돌아봤었고, 추가적인 SBI 관련된 소식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SBI가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 B2C2에 3천만 달러 지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SBI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지분 투자를 했었고, 베트남의 TPBank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 외에 블록체인 및 은행 업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여기저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방은행들도 SBI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다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SBI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SBI도 어떻게 보면 리플사에 그리고 XRP에 올인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고 이제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정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일본을 좋지 않게 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리플사에게 있어서 일본과 SBI 같은 경우는 둘도 없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SBI가 잘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유익한 소식들 부탁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토마토밭의 물주기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및 광고 주방문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고요.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오늘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